주민생활정치연구소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번에는 한동훈, 또 이재명 겨냥 재판 중 대통령 당선, 집유만 돼도 재선거 한동훈의 속마음이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렸는데요. 정치인의 목적은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상황과 문제를 고려하여 국가 또는 지역의 발전과 민생을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민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연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 구청장, 시장들이 위와 같은 정치인의 목적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이번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사퇴 촉구 결의, 편파적 의사 진행 개딸들, 감사 인사 댓글 달자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은 11일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11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자기 당 의원으로 강행 선출한 것과 관련해 우원식 국회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는데요. 민주당 출신 우 의장은 전날 밤 8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의원총회에서 국회의장은 입법부 수장으로서 국회의 권위와 권능을 지키고 국회의원의 민주적 시민권을 보장하면서 국회 의사 절차를 진행해야 할 의무와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며, 그러나 우 의장은 전날 본회의에서 편파적인 의사 진행과 의사 일정 작성으로 중립 의무를 어겼다고 말했습니다. 배 수석부대표는 나아가 강제적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을 상임위에 배정하는 등 일반 국회의원의 표결 시민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등 중대하고 위법한 권한 남용으로 국회법 및 헌법에 보장된 의회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했는데, 그는 우 의장의 헌정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반민주주의적, 반의회주의적 행태와 중립 의무 위반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국회법 10조에서 정한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으로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바 22대 국회 정상적 운영을 위해 우 의장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배 수석부대표가 결의안을 낭독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박수로 호응했고, 국민의힘은 비공개 의원총회로 전환한 뒤 결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할 방침입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0일 밤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18개 상임위 중 11개 상임위 위원장을 자기 당 의원으로 선출했으며, 우 의장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을 18개 상임위 위원으로 강제 배정하고 본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국회 운영위원장에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법제사법위원장에는 정청래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에 최민희 의원 등 강성, 친명 의원들이 뽑혔습니다. 10일 밤 국회 11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을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선출하는 과정에서 국회 본회의를 열고 사실상 민주당 손을 들어준 우원식 국회의장에 대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 지지자들인 개딸들이 인터넷에서 감사 댓글을 달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 인터넷 팬카페 재명인의 마을에는 본회의 직후 지지자들이 우원식 의장님께 감사 인사 댓글 달아드려요라는 글이 인기글로 올라왔으며, 지지자들은 의장님 수고하셨다, 앞으로도 강한 민주당을 기대해보겠다, 남자 추미애 우원식 TV 구독 완료 같은 댓글을 달았습니다. 애초 전날 오후 2시 예정됐던 본회의가 8시 이후로 계속 밀리자 이 대표 지지자들은 우원식 의장님 8시 지났다, 또 9시라고? 우원식 개답답 추장군 추미애였으면 어땠을까? 추장군이 그립다 추장군님이었다면 벌써 일사천리로 진행하셨을 텐데, 같은 비판글을 올리다가 밤 11시 본회의에서 민주당 의원 11명이 상임위원장으로 선출되자 다시 감사 의사를 표시하고 나선 것입니다. 정치권에서는 개딸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던 추미애 의원을 경선에서 누르고 국회의장에 당선된 우 의장이 향후 국회 운영 과정에서도 이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이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서는 생활정치 유튜브를 효과적으로 제작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홍보함으로써 선거에 당선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겠지요. 아무리 지역 주민과 소통하고 지역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앞장서며 투명한 활동 보고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했다 하더라도 지역사회에 효과적으로 알리지 못하면 정치인으로서의 발전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도표의 80%가 유튜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인이 1인 미디어인 유튜브를 활용하지 않는다면 정치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말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활용하여 1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으면
선거에서는 50%를 먹고 들어간다는 것이 시대적 현실입니다. 지역사회에서 생활정치 유튜브 제작을 원하시는 정치인이나 후보자님들이 있다면 010-242-7909 카톡으로 연락을 주시면 생활정치 유튜브 제작 지원센터에서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